섹시 디바입니다. 댄싱 퀸의 화려한 귀환 손담비. 의상이 오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 봐요? 왜요? 편한 겁니다. 자, 뒷사람과도 좀 이야기를 나누고 뒷사람이 얘기하면 작품이 아, 전 괜찮아요. 예, 그렇죠. 이번에 신곡 나오셨죠? 눈물이 주르륵이라는 아, 곡으로 이제 예, 인여 반반에 인여 반반에 아, 누구 곡인가요? 용감한 형제 아. 죄송합니다. 아, 정확히 용감한 형제 거예요? 배다른 형제 거예요? 용감한 형제. 용감한 아니 전 나오셔가지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좀 파격적이에요. 네, 안무 위주가 아니고 이미지 컷 위주고요. 제가 욕조 씬이랑 바닷가 씬을 찍었어요. 정신병원 씬도 있고. 네, 정신병원 씬도 있고. 그래서 좀 특이하게 찍었는데 욕조 씬이 좀 이렇게 억압하는 장면이 되게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코로 너무 물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한 네 번 연속을 연달아 찍어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되게 힘들죠, 코에 물 들어가면. 네, 그래서 귀마개 그 혹시 아세요? 이렇게 예, 예. 하면 맞아요. 이어플러그, 이어플러그. 네. 맞아요. 그거를 콧구멍 안에. 아이고야. 그게 코 안에 들어가요? 근데 그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콧구멍이 좀 커야만 그러니까. 좀 큰 편이에요? 500원짜리 들어가는 거예요? 이용래 씨 생각하면 이용래 씨. 중요한 거는 거기를 검은색 펜으로 칠했어요. 주황색이어가지고. 아, 주황색이니까. 콧구멍 잘 보이려고. 비행기 타면 주는 거. 야, 근데 우리가 뮤직비디오 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신곡 무대. 그렇죠. 제발 그런 표정 좀 하지 마세요. 입장이 상당히 너 춤 포인트 딱 왔는데 진짜 표정이 아니 저는 안 돼요. 왜 표정 왜 그래요? 몰라요. 저는 제가 어떤 표정 지었는지 잘 몰라요. 이거 화살이었어. 아마도 굉장히 솔직하게 저는 제 마음을 표현했을 거예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신사동원이 어때요? 용감한 형제 노래 들어보니까 냉정한, 솔직히, 아니,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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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솔직히. 아니, 잘 뽑힌 건 맞긴 한데. 아니, 잘 뽑힌 건 맞긴 한데. 제가 사실 놀러 갔다가 들었었어요. 저희 용감한 형제. 네, 사실 아, 놀러 갔다가. 들었는데, 잘 될 것 같긴 하다. 근데, 모르죠. 나와봐야 아는 거.